본 이야기는 저번 주에 필자의 사촌형에게 직접 들은 실화다.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각색해 보았다. 내가 육사를 막 졸업하고 2년간 야전 생활을 한 뒤 한 대학교에 훈육관으로 배치받았을 때 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훈육관으로 배치를 받아서 기초군사훈련에 동참했을 때의 이야기랄까. 기초군사훈련은 충북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서 2주 동안 진행되는 훈련이다. 난 내가 배치받은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교관 자격으로 그곳에 참석했다. 2주 훈련 중 막 1주차가 끝나는 일요일이었다. 내가 속한 교육대대는 첫 주차에 사격과 행군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체력검정과 집총 제식만 교육하면 일정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첫 주차에 힘든 일정을 모두 수료해서인지 사관 후보생들이나 교관들 모두 다 끝났구나 하는 기분을 가졌다. 그러던 일요일 밤, 저녁 점호를 마치고 두 번째 불침번이 막 교대를 받을 시간이었다. 난 그때까지 잠들지 않고 월요일부터 시작할 제식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무언가 넘어진 듯한 소리가 얼핏 들렸다. 처음엔 그저 불침번이나 당직 사관 후보생들이 무언가를 떨어뜨렸나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둔탁했다. 마치 사람이 넘어지는 듯한 소리로 들었던 나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복도 중간쯤에 있는 세면장 근처에 너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난 이것들이 근무 똑바로 안 서고 놀고 있었구나 하고 한마디 할 생각에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심각한 듯한 분위기에 난 순간 안전사고라도 났나 싶어 곧바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105번 교육생... 됐고, 무슨 일인데? 그게... 1중대 불침번이... 세면장에서... 그렇게 당직사관 후보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거리며 세면장 쪽을 가리켰다. 세면장은 내가 저녁 점호 때 확인했던 그 상태 그대로였고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면장이 뭐? 나는 넘어져 있는 불침번에게 중얼거듭 물었다. 그런데 불침번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쓰러져 있었고 바로 상황보고를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 일단 당직 사관은 복귀해서 근무를 다시 시작한다. 다른 불침번도 마찬가지다. 1중대 불침번은 당직 부사관 후보생이 대신 근무를 선다. 이상, 실시! 그렇게 1중대 불침번을 제외한 다른 녀석들은 작게 실시를 복창하고 넘어져 있는 녀석과 세면장을 번갈아가며 슬쩍슬쩍 보다가 그렇게 복귀했다. 난 1중대 불침번 녀석을 일으켜 세워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난 녀석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막 인수인계 받고 세면장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근데... 분명히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계속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탁기가 돌아가나 싶어서 세탁기 쪽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세탁기 뒤쪽에서 얼굴이... 난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 이것은 선배님에게도 들은 적이 있는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냥 넘기자니 병사들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아주자니 딱히 처리할 수도 없는 아주 짜증나는 부류의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녀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꽤 무서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불침번의 상황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일요일 밤에 불침번으로 일어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세면장을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세탁기 뒤에서 얼굴을 봤는데 순간 난 세탁기 뒤편에 박힌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일단 생활관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오늘 불침번 근무는 안 써도 좋다. 그렇게 나는 녀석을 보내고 난 후 고민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다.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해서 고된 1주차 과정을 끝낸 학생이 고작 불침번 한번 빠지겠다고 한 거짓말이라기엔 뭔가 이상했다. 귀신이 있든 없든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난 걸음을 재촉했다. 난 세면장 불을 켜고 세면대 아래부터 세탁기 뒤편, 창문 앞뒤, 심지어 세탁기 안쪽까지 전부 뒤져보았다. 하지만 귀신은커녕 귀신의 얼굴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다. 하긴 완공된 지 3년도 채 안 된 건물에 귀신은 무슨... 그렇게 나는 세면장에 불을 끄면서 월요일 아침에 그 중대, 1중대 불침번 녀석에게 식당까지 교육되듯 숟가락을 옮기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세면장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문득 내 뒤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뭐고? 창문 안 닫았나? 그렇게 뒤를 돌아본 순간 난 창문 밖에서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넘어질 뻔했던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창문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금 보았던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다. 1주차 끝났다고 너무 헤이졌나? 후보생이 아니라 내가 군기가 빠졌나 보네. 에라이씨.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세면장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1중대 불침번 대신 근무를 서고 있었던 당직 부사관 후보생이 달려오는 것이다. 순간 또다시 그대로 넘어질 뻔했지만 난 대충 얼버무리며 녀석을 데리고 급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는 당직사관 후보생을 불러서 앞으로 세면장 확인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 업무일지에 적어두라고 황급히 지시를 내렸다. 내가 왜 그랬냐고? 당직 부사관 후보생이 들어왔을 때 난 곁눈질로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거울에 매달려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말이다.